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수색에 해경 함정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사이 이 틈을 노리고 중국 어선이 때로 몰려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해경 고속단정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차기도 남서쪽 해상. 몰려오는 중국 어선 10여 척이 해경 항공기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무허가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접근합니다. 구조하는 중국어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선들은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납니다. 다른 중국 어선이 나타나 고속단정을 에워싸 위협하고 해경이 배에 오르는 걸 방해하기도 합니다. 해경은 납포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중국 어선 조타실에 페인트탄을 발사했고 113km를 추적해 4시간 만에 중국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수색에 해경 경비함정 20여 척이 투입돼 경비에 공백이 생긴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도주 중에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하여 은폐하는 것을 항공기 조명탄 투하 및 체증 장비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해경은 납부한 중국 어선 한 척을 제주로 압송해 어획량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